앞서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반도체 시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? 심택 보고 계시네요. 네,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야 되겠죠. 네.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. 우리가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은 그래서 새로운 게 올라오고 오래된 게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돼 있는데 새로운 게 올라오는 게 자동차와 반도체라는 거죠. 그중에서 반도체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자 반도체 하면은 대표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다. 왜?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다이나믹하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시장의 센티멘탈이 좀 바뀌고 있어요. 네. 즉 뷰가 좀 바뀌고 있어요. 네. 4분기에 이익이 감액할 것으로 좀 봤는데 감액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의견이 바뀌어가지고 증액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센티멘탈이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이죠. 그러면 반도체 내년 상반기까지 즉 1분기 2022년 1분기 2분기까지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사야 되나? 퀘스천마크. 그러면은 SK하이닉스는 조금씩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그래도 반도체 봐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 전공정 후공정 반도체 소재 부품 전공정 후공정 다 봐야 되는데 좀 불안해요. 그래도 이슈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. DDR5입니다. 예, DDR5 내년에 막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DDR5는 벌써 작년부터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최근에 인텔의 그 엘더레이크 공개 임박에 따른 DDR5 모멘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네. 자 DDR5 하면은 우리가 밸류체인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기판입니다. 심텍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이 있고요. 두 번째 수동 부품입니다. 삼성전기 아비코 전자 이런 게 있습니다. 아비코 전자 많이 올라갔죠. 그다음에 소켓 파츠는 ISC 마이크로 컨택서 TSE 이런 종목 있어요. 그리고 장비는 유니테스트, 엑시콘, 테크윈 이런 종목이 있는데 네. 이 중에서 저는 심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 심텍. 기판 쪽. 네. 네, 그래서 기판 쪽을 주목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심텍, 코리아 서킷 이런 걸 좀 좋아해요. 예, 그래서 곽 부장이 좋아하는 게 심텍이기 때문에 네. 오늘의 선정 종목은 심텍이다. 하지만 DDR5를 주목하자는 측면에서는 심텍이 부족함이 없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감독님 차트 좀 보여주시면 제가 네. 설명을 좀 간단하게 심텍.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중기적 흐름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과거에 주가가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아, 이거 언제까지 빠지지? 그런데 어설픈 손절은 지양하고 만약에 최근에 좀 더 사줬다면은 평단가 맞추고 수익이 나고 있다. 그리고 우리의 영화는 목표가 추세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전고점을 뚫게 되면은 주가는 위로 쭉쭉 갈 수 있다. 그런데 DDR5가 내년에 더 본격화된다니까 종고점 뚫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?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어쨌건 최근에 그 시장에서 또 봤을 때 이런 어떤 DDR5에 대한 강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태뿐만 아니라 DDR5 관련된 밸류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기술적 분석까지도 보셨는데 이 매매 전략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매매 전략을 굳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. 네. 심택이죠. 심택이니까 현재 지금 가격이요. 3만 850원이지 않습니까? 네. 제가 볼 때는 2만 8천 원? 28,000원만 잘 지켜지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굳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가 있습니다. 요즘에 시장에서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공매도 추정가가 중요한데 20일간은 27,376원. 그러니까 27,000원 깨지면은 손절하는 개념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해주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상방 열어놓고 추세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